실적에 대한 부분, 리서치 센터에 계시니까 1분기 실적은 괜찮지만 사실은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건 어떻게 보면 2분기 실적을 반영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리서치 센터에서 보시기에는 2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빠르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1분기 실적이 다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이 되는 거는 오히려 6월 달, 이거 5월 말 정도 돼야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닝 포캐스트가 반영이 안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얼마나 될 것이냐는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닝이 좀 탄탄하거든요. 2분기까지는요. 반도체 가격이 있다 하더라도 환율이 좋기 때문에 또. 그래서 그런 주식들이 그 수출 주식들, 우리 뭐 기아 자동차, 기아차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해서 뭐 이런 주식들이 위에 상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닝 포캐스트가 얼마나 변할 것이었다면 얘네들이 안 변하니까 크게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밑단으로 서플라이 체인의 여러 간의 업체들 보면은 영향을 받는 업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을 그렇죠. 3월 달까지는 분명한 거, 4월 초까지도 가격을 전가하는 업체들이 꽤 많았어요. 초반이니까 서플라이 체인을 자기네가 이렇게 하면은 파워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4월, 5월, 6월 가면은 계속 가격 전가를 하기에는 그 속도가 쉽지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어느 순간이니 애널리스트가 인지하는 거는 6월 중순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닝 포캐스트가 바뀌는 거는 5월 말까지도 충분히 안 바뀔 수 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삼성하이닉스 기아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환율적으로 별로 안 바뀌는데 거기에 안심하면 안 되는 거고 감으로 느껴야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안 그런 회사도 있어요. 뭐 가격 전가를 계속 시켜서 2분기까지 좋고 원가도 낮추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제가 하는 풀링에서는 세개 중에 한개 정도만 그렇게 트랜스퍼 프라이스 인크리스가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이번 달은 괜찮은데 뭐 다음은 또 기다려 봐야죠. 뭐 이런 패턴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가격 환율 좋다. 기아는 가격 완성제품이니까 가장 먼저 올리잖아요. 거기에 휩싸여서 나머지 주식도 괜찮을 거라는 어닝에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회사한테 듣는 건데 부지런히 언제 할까? 1분기 실적 다 나오고 할거 아닙니까? 그건 5월 중순 아직 안 지났으니까 늦으면 5월 말이니까 내가 봤을 때는 한 6월 초까지는 어닝 디클라인, 어닝 에스티밋 어저스트먼트가 계속 일어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결국은 지금처럼 금리를 계속 올리면 뭐 경기라고 하는 걸 하강할 가능성이 많은 거고 그렇죠. 세계 경제 자체가 네네. 특히 뭐 미국도 좀 떨어지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격히 하강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갖다가 소비재로 전가시킨다 상식으로 쉽지는 않을 것 쉽지 같은데 않죠. 그래서 결국은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보면 사실은 교육 조건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익성하고 연결이 되게 네. 코릴레이션이 높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유가 올라가면서 무역 적자 나오고 교역 조건이 악화되는 걸로 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냥 탑다운으로 보면 2분기의 실적이 기대보다 많이 낮아질 수 있겠다. 네. 3분기 더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원래 그 우리 그 김상무님 전공 분야가 저 반도체 아닙니까? 네, 테크? 네. 반도체 지금 시청자분들도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들고 계셨고 또 얼마 전까지 최근에 이제 하락하기 전까지는 기대감도 굉장히 높았잖아요.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네. 하이닉스 주가도 굉장히 좀 탄력 있게 올라갔던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뭐 삼성전자도 무너지고 하이닉스도 무너지고 뭐또 반도체 품귀라고 하는 뭐 아날로그 반도체 뭐 DB 하이텍 이런 것도 보면은 뭐 네. 주가 많이 하락하고 예. 있고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니죠. 주가로 보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듣는 시청자들이 화내시는 분 네, 많아요. 화낼 수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요. 삼성전자가 9만 원대에 있다가 지금 6만 몇천 원 하니까. 그리고 뭐 제가 하이닉스도 얼마 전에 13만 원까지 네, 올라갔던가요? 그게 지금 그렇죠. 10만 원대에 와 있으니까 네. 사실은 많은 투자가들은 물려 있죠. 네. 근데 무너지진 않은 겁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을 제가 1월 달 말에 1분기 작년 4분기 실적 나오고 하향을 했죠, 다시. 안 간다. 목표주가 8만 2천 원. 그 당시에 3개월 전에 그랬어요. 그때 지금 말씀하신 똑같은 거예요. 매크로가 내려가는데 삼성전자도 별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55조 난다, 얼마 난다 하는데 ROE로 따지면요.
한 지금 좀 내려갔어요. 지금 많이 내려가긴 했습니다. 붕괴되지 않았다는 것이 ROE가 한 지금 한 14% 나오는데 PBR 한 1.35배 되거든요. 그러면 그 무너진 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8만 몇천 원, 7만 원, 8천 원, 7만 7천 원 갔을 때는 충분히 안 빠졌다고 본 거고요. 이제는 충분히 빠져가는가라고 들여다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저쪽에 말씀드린 이런 매크로가 워낙 불안한,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있어서 너무 서둘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많이 빠진 건 맞습니다만 붕괴된 건 아닙니다. 붕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장이 2,400 이렇게 안 가는 거예요.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찬가지인데 삼성전자 더 심하죠. 삼성전자는 또 다른 이슈가 있었고 뭐 지오 뭐 여러 가지 뭐 소프트웨어적인 게 있고 비메모리 파운드리 좀 나왔는데 비메모리 파운드리도 잘한다 했는데 표면적인 마켓쉐어가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적인 미세 공정 첨단 공정에서의 설계 업체로부터 오더 받는 것이 오히려 뺏겼거든요. 1분기 때 물론 삼성전자 이번에 실적을 3월 말에 발표하면서 좀 수율이 나아지고 있다. 극단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도 긍정적인 거고 회사의 그 임원들이 뭐 주식을 6만 지금 주가 좀 레벨을 산 것도 긍정적인 건 다행이죠. 그런 것들이 겹쳐서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저기 보시면 그 삼성전자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주가가 우리가 그 2023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무너졌을 때 그 이후에 올라왔을 때, 그 이후에 올라오는 많은 수요에 거의 한 60% 이상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IT, 밸류에드 IT 회사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수요가 늘어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짜 수요가 얻어진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토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것이 자기 실력이 없는 거냐, 또 그것도 아니니까 얼마 정도까지가 빠지는 게 맞느냐 봐야 되지만 그 당시에 북밸류 갔을 때 삼성전자가 1.200 깨질 뻔 했고요, 북밸류. 그때도 ROE는 똑같았습니다. 그 당시 삼성 하이닉스가 1.0배가 깨진다 만다 그 정도였거든요. 그 정도까지 가면은 그 붕괴가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면은 삼성전자 가지고는 지금 어닝 포캐스트가 유지된다 가정했을 때 1.25배 이렇게 떨어지면 6만 3천 원, 6만 1천 원이 나오고 하이닉스는 10만 5천 원, 3만, 10만 3천 원 이렇게 나와요. 거의 다 왔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네.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접근하는 방식이 있어 매크로가 해결이 좀 되는 기미가 보이면 그동안 먼저 선반영된 거기 때문에 버팀목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가 매수 기회로 올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워낙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이슈가 생각하지 못한 이슈잖아요. 이게 우리 2월 초까지만 해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패드가 올린다. 이거는 흡수가 되는데 중국하고 러시아 이슈는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언제 될 것인가 가늠을 해야 되는 건 어려운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의 그런 측면에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이제 그렇죠. 주가 반응이 어느 정도 됐다. 네.